유튜브 빌딩의 신으로 활동하고 있고 정인 부동산 그룹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박준현 대표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빌딩 부자들, 뭐 빌딩 부자뿐만 아니고 뭐 부동산 관련 뭐 부자들을 많이 만나 뵀는데요. 일단 부자들을 그 만나 뵈면 분명한 목표, 목적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신 것 같아요. 목표가 분명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끈기가 있고 열정도 대단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그 남들보다는 조금 더 일관되게 그런 어떤 자기 생각을 쭉 끌고 가시는 부분들이 그 부자들의 특징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빌딩 부자들의 오해, 그 흔한 말로 그 조물주의 건물주라는 그런 오해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건물 주들이 애환이 또 상당합니다. 애환이 상당한데 일반인분들이 이제 경험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과대평가된 좀 포장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실제로 건물주들의 생활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물주들의 애환 첫 번째는 임차인들 관련해서 시도때도 없이 연락이 와요. 예를 들면 조그만 어떤 뭐 고장이 났어요. 이런 게안 돼요. 무리세요.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간도 안 따지고 밤이고 낮이고 쉬는 날이고 뭐 평일이고 아무 때나 연락 오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들하고 부득이하게 부딪혀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임대료 관련해서죠. 뭐 임대료를 올려야 되고 또 관리비를 받아야 되고 또 임대료를 안 주면 뭐 이런 문제들, 거기에 또 세금 문제, 뭐 이런 수익률 문제, 그것도 이제 계속 보유하시다 보면 관청에 뭐 이런 법이 바뀌고 이런 문제들까지 신경 쓰셔야 될 일들이 생각보다는 아주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그 많은 분들이 부동산 관련해서 오해를 하나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부동산은 우상향한다. 뭐 시간이 지나면 오른다. 뭐 이런 막연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생각들이 이제는 좀 변화가 필요한 그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책 내용에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투자했는데 앞으로는 좀 생각의 변화를 가지십시오라는 의도에서 이런저런 기존에 뭐 했던 사례들 또 앞으로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들 좀 정리해서 책으로 좀 내봤습니다. 네, 왜냐면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79년, 70년도에 한 채에 1억에 샀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뭐 최근에 뭐 100억대 가까운 그런 가격 상승을 보였는데 3, 40년 동안 뭐한 3,000%, 4,000%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그런 시대는 이제는 오지 않을 거다. 예를 들어서 뭐 3, 40년 뒤에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100억 주고 사셨다고 그래서 그게 40, 뭐 400억, 500억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투자를 하실 때그 기존의 우리나라 뭐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좋은 시절 말고 저성장 국면에 또 출산율도 낮은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는 부동산 투자도 이제는 똑똑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진짜 아주 그 세밀한, 세심한 이런 그 상황들까지 분석해 가면서 투자를 해야 이제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과거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연5% 이상 상승했었습니다. 한 40년 동안. 그러면서 뭐 최근에 나온 데이터로 보면 20년, 30년 동안 우리나라 실질 그 소득이죠? 소득 성장률 5%.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도 5% 이상 됐고 명목 그 소득이라고 그러죠? 명목 성장률도 5.6% 됐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상승률도 그거보다는 또 많이 올랐어요. 평균 한10% 이상 매년 올라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부동산을 가지고만 있어도 매년 뭐10% 이상 오르는 그런 부를 축적하셨다라고 생각하셔서 우상향이란 표현을 쓰는데 이제부터는 그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기사하고 내용을 좀 보면서 제가 이제 출근을 했는데
그 인구 절벽해서 2월 달 출산율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2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나 뭐 이런 사례 또 보면 어떤 뭐 전문가들은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은 올랐어요라고 하는데 일본은 그 데이터는 사실 맞는 데이터는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그 저성장 또 인구 감소 노령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지방하고 서울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또 지방 소멸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빈집들도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집이 예전처럼 이렇게 많이 필요한 그런 시대는 안올 거다. 연간 우리 3, 40년 동안 매년 30만 채 이상, 50만 채까지도 매년 새 집을 지어대는 이런 시대에 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는 한 10만 채도 뭐 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빈집이 많아지면 어떻게 이걸 할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에 이제 도래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일단 돈이 생기면 부동산을 일단 막 돈에 맞춰서 사자라는 게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특징이었고 무조건 서울 서울로 그다음에 이제 내가 직장이 있다 그러면 그 주변으로 해서 무슨 전문적으로 내가 알아보고 또 정보도 그 시절에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언론이라고 해봐야 그 KBS, MBC? MBC, 그 다음에 뭐 신문? 이 정도가 이제 정보에 다 했죠. 인터넷 시대에 사시던 분들도 아니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전문성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부동산이 무조건 오르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부동산 올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던 세대라고 보여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생각엔 변함이 없으시고 또한 집에 보통 2, 30년씩 살고 계십니다. 저희 뭐 지인들한테 일기 신도시 뭐 분당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 편인데 분당에서도 그 신입사원 때 신혼집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은퇴할 때까지 아직도 한 번도 이사를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투자를 하신 분들한테 말씀드리죠. 그건 옛날 방식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게 대부분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들 한참 경제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 은퇴할 때까지 오셨던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투자하시는 거는 예전처럼 사이클이 뭐, 뭐 전문가분들은 뭐 10년 주기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저는 그 사이클이 정말 많이 짧아졌다. 그래서 2, 3년 사이, 그 다음에 이제 구축하고 신축도 가격차가 계속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파트도 감가상각에 따라서 구축은 싸고 신축은 비싸지는 이런 자연스러운 상품의 기준으로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투자를 예전처럼 뭐 사놓으면 무조건 오르는 그런 게 아니고 입지, 뭐 교통, 내가 필요한 지역,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따지셔서 2, 3년, 길면 한 3, 4년, 4, 5년 정도에 그 단기 투자, 중단기 투자 정도로 해서 그 계획을 세우셔서 계속해서 움직이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